바다시 게시 뒤쪽 앞전면 이번에 버티기. 어 운이 좋은데요. 이게 확실히 기도를 하니까 네 예언자의 생존율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모든 해설의 기본은 기도군요. 그냥 네. 신앙심이 네. 돌아왔네요. 네. 네. 신앙심은 고인류가 돌아온 것 같습니다. 갑자기. 네. 그렇습니다. 모든 상황을 뭐 기도의 응답 받았네 아니네 이런 걸로만 지금 굉장히 좀 뭐랄까요 샤머니즘적으로 지금 해설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전문적이죠. 네, 네. 좀 오컬트적인 이런 해설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사당 가면은 점집 굉장히 많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약간 사당 스타일로 네. 네. 오늘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아! 그렇습니다. 네. 게다가 오늘 송병구 코치가 아, 날이 더워서 그런지 몰라도 시스루 룩을 입고 왔어요. 아, 요즘에 몸에 대해서 부쩍 자신감을 드러내더라고요. 예, 운동을 네. 안 해서 그렇지 자신이 운동만 하면은 굉장히 근육질이 될 것 같아서 두려워서 운동을 안 한다라는 해괴망측한 이런 자신만의 이론을 내세우면서 분장실에서 진짜 많은 사람들의 원성을 샀었던 게 네. 아, 송병구 플레잉 코치의 최근 발언이었거든요. 그거랑 똑같죠. 제가 복싱을 안 하는 이유는 난 매니 파키오처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복싱을 괜히, 안 한다. 뭐 네. 이런 얘기. 메이웨더와 타이틀 매치 하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복싱을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네.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좀 어처구니 없는. 네. 네. 매력적인 스타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저희들 맞습니다. 얘기하는 거네요. 예. 네. 엎드려서 절 받으니 기분이 괜찮은데요? 정말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절 받는 거 최고 중에 하나는 엎드려 절 받는 거죠. 예,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절을 받겠다는데 엎드리는 게 뭐가 대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 치어풀을 몇 개 썼는데 저희가 안 잡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저희 칭찬을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안 잡습니다. 무슨 꽃 네. 얘기하고 이러면 절대 안 잡을 거예요 아마. 그 양재 꽃시장 가면 볼 수 있어요 꽃들은. 그러니까요. 네, 개인적으로 이제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우리 저 프로그램 PD가 프로리그 PD와는 좀 다르잖아요. 둘 사이가 그렇죠. 안 좋다는 얘기가 있어요. 둘 사이가 네. 안 좋다라는 뭐 한 방송국 출신이지만 이제 둘 사이는 별로 안 좋다. 예, 서로 말도 안 섞는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리고 이제 요즘 최근 들어서는 이제 꽃집만 봐도 좀 피해가는 이런 그 모습이 있어요. 우리도 무슨 우리도 같은 꽃이 있는데 옆에. 네. 네. 새로운 꽃을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겠죠? 네. 네. 저희 조합으로 된 꽃. 네. 자, 삼가문 부시 김대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 음료가 또 현장에서 나눠 드리는 저희가 이제 저 음료뿐만 아니라 또 초코바도 드리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얼굴이 너무 작으셔가지고 음료수로 이렇게 다 가려주시네요. 이야기 심하시네요. 굉장히 작은 음료수였는데. 네, 네. 고인계설은 뭘로 가릴 수 있을까요? CD. 정수기통? 정수기통? LP. 네. LP요? 레코드판. 아, 네, LP. 아, 그 종이상자 안 깐 채로. 그렇죠, 그렇죠. 네, 종이상자 네. 채로. 네. 고인계설이 굉장히 귀엽잖아요. 그럼요. 뭐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그 네. 홀맨 있잖아요. 홀맨. 홀맨. 네. 네. 아. 추억의 캐릭터. 졸라맨. 졸라맨. 네. 아 그렇죠. 괜찮죠. 네. 그런 맨들이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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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영관도 게임도 되게 열심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계급이 정말 어마어마한데 네. 방송에서 꼭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저보다 나이가 더 많으시거든요. 근데 계급이 그 정도 계급에 거의 대한민국 0.0001%라고 저는 봅니다. 확실한 건 저보다 훨씬 잘하십니다. 아이 그걸 말이라고 네. 합니까? 아이 뭐 네. 아니 뭐 말을 못 합니까? 네. 말은 할 수 있죠. 기준이잖아요, 기준. 네. 중계는 말로 하는 거니까요. 아니, 그러니까요. 공화유치권에서는 저한테 다대기라고 하더니 네네. 아우 인권위원회 신고해. 언니라 그랬잖아요. 화날 만하죠. 네. 그거 보세요. 네. 알겠어요. 지금 제가 들은 소식에 의하면 네. 승자 맞히기 문자 투표 그쪽으로 샵 585로 보내주셔야 되는데 자꾸 그쪽으로 전화하신 분이 파이팅이 넘치신 흥이 많으신 분이에요. 네. 전화를 하면 받긴 받습니다. 네. 지금 거신 번호는 잘못된 번호이오니 그렇습니다. 여자분이 받으시긴 받으시는데 네. 샵 585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그러니까 워낙 또 흥이 넘치다 보니까 저희가 이러면은 ARS 요원을 한 명 파견을 시켜야 됩니다. 본인 해설이 하면 안 되나요? 아, 자신 있습니다. 네. 네. 맡겨만 주시면 네. 고인규의 콜링 0번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아, 고인규의 네. 콜링 고인규가 다 받는다 이런 네. 걸로 네. 상담사랑 연결해드립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